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덴티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관련한 기업이기도 하면서도 투명 교정 관련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고하게 굳혀진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지금 자리가 저점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번 주부터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을 하면서 굉장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 초반 증시 또한 약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이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략한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임플란트와 덴탈 장비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임플란트 관련한 부분들과 그리고 덴탈 장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치과용 골 이식제 등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임플란트 하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후발 투자로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시간이 좀 되긴 했죠.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가 이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을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진행했던 이제 해외 시장 개척 부분에 있어서도 덴티스 또한 이제 중국과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은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들을 올해부터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기업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투명 교정 관련한 부분입니다. 바로 투명 규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리오프닝 전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는 임플란트 관련한 사업 부분이 이제 코로나 수혜 관점에 존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2020년도, 2021년, 2021년도 상승분을 이제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수혜 관점을 톡톡히 얻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프리미엄 가치가 형성이 되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덴티스는 이제 임플란트 관련한 사업들도 존재를 하지만 오히려 이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보다는 투명 교정이라는 것은 대면이나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투명 교정, 교정 관련한 이제 사업 부분에서 확장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시장 또한 2020년도, 21년도 시장 규모 평가치를 넘어서서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 평가와 다르게 보복 소비 관련한 부분들까지 이어지면서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또한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이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실질적인 실적에 반영이 되고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수혜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만 본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작년보다 영업이익분을 보았을 때 250%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을 90억 원 정도로 한번 높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80억에서 90억 정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기업의 가치를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높여나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 또한 굉장히 저점에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임플란트 관련한 부분들로 하여금 15,000원 이상, 16,1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 산업에 있어서 대장적인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수혜 관점이 벗어나면서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지만 현재 구간대 자체가 과거에 존재하는 하단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시작점이었던 8,000원 부근 이 가격대로 내려온 상황이고 이 구간대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도약 시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자리에서 1분기 실적이 발표된 뒤에 이제
올해 2분기 나가서 올해 하반기 기대감이 이 기업에 이제 부여가 된다고 하면은 이 기대감이 부여된다고 하면은 탄력성을 굉장히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이 그리고 한번 이제 탄력을 받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20, 30%는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중기적인 관점을 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는 12,5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조금 길게 잡겠습니다. 7,9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공략주로는 덴티스에 대한 설명 듣고 왔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